안녕.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. 점점 먹방. 오늘 미세먼지 있어요? 아 진짜? 먹는 거지 뭐. 마스크 쓰고 먹으라고요? 어떻게 마스크 쓰고 먹어? 저요? 제 밥이요? 맛있겠죠? 어? 장갑 보여요? 어? 보이나 보다. 장갑 여기 있어요. 짜잔. 여러분 진짜 여기다가 나쁜 말 쓰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. 아, 저 배우 하고 싶죠. 저 연기 진짜 하고 싶어요. 제가 연기도 그렇긴 한데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진짜로 아이고 다 한대. 진짜 언어에 대한 욕심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겼고,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럼은 아무래도 드럼이 없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니까 기타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손가락 찢는 거 연습 중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굳은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. 그래도 여기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? 오늘 사는 공원 장난 아니었죠. 근데 마지막에 지혜 언니가 딱 엔딩 요정으로 꽉 나왔는데, 근데 어우 막 팬분들이 막 이러셔가지고, 네, 저도 엔딩 요정 하고 싶네요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멤버들 첫인상이요? 저 소울 언니는 진짜로 요정들의 왕 이런 느낌? 되게 조그맣게 귀여운데 포스가 엄청 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언니 노래를 연습하면서 처음 들었었는데 진짜 노래가 너무 잘합니다 진짜. 그리고 지혜 언니는 그때는 이제 저랑 동갑이었잖아요. 처음에 왔을 때 동갑으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이제 친해지려고 어색한데 그래가지고 안녕 지혜야 막 이랬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그때 지혜 언니도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안녕 약간 이렇게 했었고, 약간 근데 소울 언니가 저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엄청 친해지고 싶은 그게 있었고, 약간 진짜 그때 제가 아디다스 저지 검은색깔 입고 약간 좀 되게 막 몸이 이렇게 풀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엄청 멋있어 보였나 봐요.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되게 친해지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뮤즈는 솔직히 제가 이상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워하다가 이제 금방 또 친해지는 스타일이어서 금방 또 친해지고, 본방 때까지 저희 수정 메이크업이랑 헤어 수정 보고, 밥 먹을 사람 밥 먹고, 잘 사람 자고. 궁금해요? 궁금하면 울고. 콘서트 때 개인 무대를 하는 게 굉장히 전 즐거운 것 같아요. 약간 그 사람의 성향, 그 멤버의 성향, 약간 음악적 성향이나 하고 싶은 거, 그런 걸 뚜렷하게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. 약간 저희는 그 콘서트 할 때 개인 무대, 뭐 유닛 무대 할 때 다 저희가 짜요. 뭐 안무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, 뭐 내지는 의상도 이런 컨셉이면 좋겠다 하면서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 드럼 하는 것도, 등장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신경 쓰고, 의상도 제가 제복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. 다들 그렇게 했어요. 아 지금 가야 된다. 여러분 저 갈게요. 고마워요. 오늘 너무 재밌었죠? 안녕. 힘고 싶고 그게 싫다.